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태국 현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를 2년 반을 넘도록 그 방역 체제를 이렇게 겪다 보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외를 드나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했잖아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우리나라도 많이 그 방역 제재 조건을 풀었고,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전면 해제했습니다. 조금 남아있다는 것을 한번 보자면은, 르다키아 길거리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정도. 마스크도 뭐 쓰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강요는 안 해요. 자기 개인 안전을 위해서 쓰도록 그냥 권유는 하지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방역 체제가 지금 해제된 상황에서 제가 태국을 입국을 했었습니다. 7월 6일 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7월 7일 새벽 00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번에 제가 여행을 시작할 때 출발을 버스로 시작했습니다. KTX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 버스를 이용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비용 절감적인 차원도 있고 해가지고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용했던 버스는 우등입니다. 우등고속을 이용했고 프리미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비용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우등을 사용했어요. 우등고속을 사용하니까 프리미엄에 비해서 인터넷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배터리 차징하는 거, 그 정도만 좀 서운하고 나머지는 공간적인 부분이라든가 편의시설이 그렇게 막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버스를 이용했고 현재 보이는 영상은 인천공항 터미널1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손님들이, 여행객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안으로 들어가 봐서야 확인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평일이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코로나 이전 상황에 비해 가지고 여행객들이 35%? 정확히 내가 추정을 하면 35% 정도만 지금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를 들자면은, 그 많은 코로나 상황이 지금 제재가 풀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용하던 출국하던 그날 인천공항 그 상황은 그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행객들이 바글바글 대는 그런 상황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이렇게 첫 번째 수속하는 과정이 바로 셀프 체크인, 비행기 티켓을 자가 발매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제가 비행기 티켓을 발행하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여러 차례 했는데 기기에서 인식을 잘 못해요. 스캔을 잘 못합니다. 원인이 뭐였냐? 여권을 스캔을 할때 완전히 커버를 벗겨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씌우는 상태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지나가던 항공사 직원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여권에 감싸고 있는 카바를 완전 벗겨내니까 스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티켓을 무사히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탁 수화물 무게를 15kg이 제한 무게인데 다행히 13.8로 나와서 그 이상 없이 수화물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뭡니까? 백신 예방 접종 증명 있잖아요. 이것은
위탁 수화물을 붙이는 과정에서 욕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공항 내에서 점심 식사도 한번 해봤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현재 게이트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게이트로 가는 길에 면세점들이 많이 있죠? 근데 면세점들이 상당수 매장이 아직 문을 안 열고 있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제재가 풀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반수 이상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도 좀다 닳아져서 충전도 여기서 하고, 여기는 지금 탑승 게이트입니다. 35분 게이트를 이용했는데, 거기서 1시간 이상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탑승하기 한 20분 전인데, 손님들 제법 많이 보이죠? 이제 탑승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용했던 항공사는 티웨이입니다. 보통 티웨이는 가격이 저렴한 반면에 좀 부족했던 부분이 좌석이 좀 많이 없었고, 또 비행기 자체가 좀 협소했는데, 이번에 이용했던 그 티웨이 항공은 좌석 수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원래는 비행기 전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측으로 세 줄, 우측으로 세줄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용했던 비행기는 좌측에 두 열, 우측에 두 열, 그리고 중앙에 네 열, 이렇게 도합 여덟 줄이 비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많이 널널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행객의 이용했던 비율은 약 70에서 75% 정도. 그래도 뭐 많이 찼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태국 공항입니다. 제가 비행기 좌석을 좌우측이 아닌 중앙 쪽에 하다 보니까 이륙과 착륙 과정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지금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아침 산책을 하면서 찍었던 영상을 보여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태국 날씨가 한국 여름 날씨에 비해서 오히려 조건이 낫더라고요. 더 좋아요. 한국 막 후덥지근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후덥지근한 것이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여름보다 지내기가 더 수월한 상황입니다. 저는 태국에 입국 전에 이 더위를 어떻게 버텨내나 했는데, 제 개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좀더 쾌적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국으로 아주 여행하시는 분들, 여름 더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현재 제가 머무르고 있는 숙소 앞에 있는 광경입니다. 숙소는 뭐 그렇게 뭐 좋은 숙소를 선택을 안 했어요. 비용을 좀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화내지 않고 그냥 지내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그런 정도의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머무르고 있는 숙소 그 이름 명판이 담벼락에 보이죠? 여기서 기본 3박 4일을 자, 했다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국 인천공항에서 태국까지 입국하는 과정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행기 티켓은 저는 상당히 좀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좀 식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티켓을 미리 예매를 했어요. 제가 사용했던 앱은 뭐냐면은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에서 항공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지난 2월 15일 날 티켓을 구매를 했어요. 현재는 그 항공 요금이 저가 항공으로 하더라도 현재 날짜로, 요즘에 지금 들어온 날짜로 했을 때 기본이 50만 원이 넘고, 또 저가 항공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한 75만 원에서 80만
80만 500만 원 그 정도의 수선으로 좀 늘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항공유에서 지금 많은 절감을 가져왔죠. 지금에는 뭔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항공요금이 굉장히 비싸졌으니까 그 유류대금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예약을 할 때에 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아니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제가 그 비행기 티켓을 구매할 당시에는 수수료 빼고 31만 8천원인가 제가 비행기 티켓을 구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상당히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갖지 않고 티켓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이제 뭐랄까 그 출국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실수할까 봐 가지고 이렇게 미리 준비할 서류를 이렇게 컴퓨터에서 출력을 해 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다행히 이게 상당히 좀 참조가 돼 가지고 심리적으로 뭔가 다 준비가 됐다 보니까 그 당황하지 않고 무난하게 모든 과정을 잘 통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각 품목별로 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지 싹 리스트를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가방을 싸는 과정에서 펜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진 게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준비를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가방을 싸가지고 집을 나서는 순간 뭐가 막 빠지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터파크 예약 사이트에서 이제 e티켓이 또 발행이 됐는데 그놈을 출력을 했어요. 스마트폰에도 저장을 이미지를 했지만은 또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당연히 또 이게 나오지만은 혹시라도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출력을 해놨습니다. 모든 게 준비가 되면은 불안하지 않거든요. 준비가 안 되면 불안해요. 그래서 모든 과정이 하나도 뭐랄까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영문 증명서입니다. 저는 코로나 백신은 2차 가볍게 안 맞았어요. 그 작년에 제가 좀 찌찌가무시라는 병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그 혼났던 적이 있어서 혹시라도 코로나 3차 백신까지 맞으면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까봐서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딱 기본적인 두 번 맞았어요. 그래서 뭐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그 보름 동안 그래서 15일 동안을 제가 여행하다 보니까 장기간 체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까봐서 뭐 보험 가입에 대한 강제 조항은 없는데 혹시라도 있을 것을 대비를 해서 어떤 사건에 대비해서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속형으로 15일간에 대한 보험료가 한 6만 5천원인가 됐었어요. 그래서 보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영문과 국문으로 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숙소 예약했던 그 내용을 또 출력을 했어요. 출력해놨어도 쓸 필요는 없지만은 해놓으면 또 마음이 든든하니까 그걸 출력했습니다. 요것은 여권 사본. 만에 하나 여권이 또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를 해갖고 미리 이렇게 사본을 만들었어요. 아니면은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관해도 되는데 이미 찍어서 보관하고 있지만은 또 이런저런 또 상황이 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장담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해가지고 이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인천공항에서 출국해가지고 태국까지 입국하는 과정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 변화되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간소화됐다는 거. 많이 간소화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일 수가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절감되더라고요. 우선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코로나 이전 상황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적다는 거.
좀 많이 사람들이 나간다고 하지만은 그 항공 요금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유가가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행기 요금이 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완전 개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비행기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평상시에 비해가지고 한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 눈으로 봤을 때 많아야 40%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 쭉다 보니까 그 한국에서 출국하는 과정, 그 다음에 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 아주 시간이 조금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몰라도 그 출국, 입국 그런 과정이 간소화, 많이 간소화됐다고 제가 느끼집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고작해야 한두 가지 간소화됐는데 확실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것은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그 공항에서 이륙해가지고 비행기간 중간 지점에서 꼭 작성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 타국으로 입국할 때 입국 서류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갖다 작성해놓은 소리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비행기 승무원한테 물어봤어요. 그 페이퍼 작성 언제예요? 그랬더니 그 물어봤더니는 그 제도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비행기를 탈 때는 그 과정이 없어졌다는 거 그 점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확실하게 이것이 없어졌다고 딱히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많이 간소화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뭐 변변치 않는 정보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노파심에서 궁금해가지고 여행할 때 이거냐 저거냐 많이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를 참고로 하시면은 좀 그런 노파심이 좀 많이 해소될 수 있겠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또는 구독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이 이후에 제가 태국 여행하면서 좋은 영상들을 만들어가지고 또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